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 새벽 4시에 들어가도 3, 40분씩 꾸준히 한 달 정도 하고 잤던 것 같아요. 그럼 대기실에도 갖고 가서 맞아. 대기실에도 상투 틀고 막 상투 틀고도 막 하고. 내가 본 사극 중에 옷을 제일 많이 벗어. 그래서 막 두 번밖에 안 벗었어. 뭐 그냥 벗어. 여기 왕국이야. 그 시대에도 그렇게 몸이 좋았었는데. 아니, 난 그게 뭐야. 그 시대에도 저게 그 시대에는 살짝 좀 배 좀 나오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엄청 벗어. 진짜? 아니, 왜냐면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몸무게가 다 이제 줄어서 지금 한 65 정도 나가거든? 근데 이제 너무 이장현이라는 캐릭터가 싸움을 잘하니까 그래도 뭔가 아니야. 이렇게 근육질이어야 좀 말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했어. 멋있었어. 촬영 기간도 굉장히 길었지? 우리 거의 한 11개월 찍었어. 1년을 했다고 4개월 그렇게 오래 찍어? 아, 고생 많이 했겠더라. 이번 대결은 무슨 부위? 이걸로 찾긴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길채 애기 씨. 네. 남군에 대해서 말해줄 것 없소? 아, 남군님은 저를 처음 봤을 때 꽃소리. 그것도 분꽃소리. 분꽃소리. 바, 나야. 소방. 분꽃소리. 바, 나야. 소방. 분꽃소리. 분꽃소리. 들리는가? 이 소리. 꽃소리. 분꽃소리. 앞에 걸 하면은 귀... 들리는가? 이 소리, 꽃소리, 분꽃소리. 저거 이쪽에 더 낭자님의 낭군 같은데요? 먼저 분꽃소리를 얘기하셔서 그렇소. 여기가 낭군 같소, 애기씨. 분꽃을 아는 사람 나밖에 없소. 진짜. 자, 이 소리에 예민한 낭군이라면 애기씨의 소리는 더더욱 잘 찾을 수밖에 없겠지. 그렇다면, 길채의 소리를 찾아서를 통해 진짜 낭군을 가려보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애기 씨가 어떤 노래 음에 맞춰서 그 노래가 아닌 다른 노래의 가사로 노래를 부르시오. 어렵소 이거. 정답을 알 것 같은 무리는 가사의 노래 제목과 가수를 맞히면 되는데 당연히 답을 맞춘 기쁨으로 춤 사이까지. 와, 이거는 우리 맞추면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안 맞춰도 춤 시킬 거예요. 춤을 못 춰요.